네, 괴로운 체험단 지금 세 번째 오프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나와주셨는데 일단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빗의 RM 매니저 임연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성함이 임연아 씨여서 그런지 안 그래도 연아의 햅틱을 쓰시는 거예요? 스무 살의 다이어리, 연아의 햅틱. 아, 지금은 연아의 햅틱을 쓰시는 거예요? 연아의 햅틱 코인 안 될 텐데. 네,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아이폰으로 최근에. 네, 안 되죠. 그럼 리스크 매니저이신 거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리스크. 리스크를 이제 매니지먼트 한다는 건 위험을 통제하는 그런 거라서 규정 같은 것도 저희가 제정을 하고요. 네. 아니면 이제 가상자산 거래하시는 분들 이제 뭐 이상 거래인지 그런 것도 탐지하고 하는. RM 매니저요? RM이요. RM? 리스크 매니저,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네. 그러면은 고객들의 리스크도 그러면 신경을 써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아, 매니저님 저 한 1,000만 원 정도 잃었는데 울면은 눈물도 닦아주고. 이런 사람 그러면. 되나요? 마이너스 한 사람? 휴지들. 어떠세요? 주 코인 거래소에 일하시잖아요. 네. 주위 사람들 혹시 뭐 리스크 있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주위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부서주의 제일 극한 직업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야근이 좀... 아, 근데 항상 뭐든지 투자는 본인을 자책해야지. 그럼 본인 잘못이지. 본인 잘못이에요. 아니, 내가 눌렀는데 누굴 탓할 거예요. 나도 얼마 전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양배차를 믿었다. 너무 잘못 믿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어디 한밭집에서 들었는데요. 이걸 믿었다네, 진짜.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주신다. 그래서 뭔가 프로모션 두 번째를 또 소개를 해주시려고 나오셨잖아요. 네, 코빗하면 최초잖아요. 네, 네, 최초죠. 저희가 또 최초의 프로모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는 거 하나 나왔거든요. 코빗 메이커 인센티브, 메이커 주문으로 체결된 금액의 0.05%를 KRW 포인트로 즉시 지급! 이건 어떤 뜻이에요? 저희가 일단은 거래라고 하면은 메이커와 테이커로 구분이 되는데요. 메이커는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가상자산 거래 창에서 가격 및 수량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네. 테이커는 메이커가 형성해 놓은 가격 및 수량에 맞춰서 체결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아, 테이커. 네. 언더테이커가 잘하겠네. 야, 지도야, 이거 좀 한번 봐봐. 오빠! 지실래? 이거 줘! 시험 다 봐. 자, 수환아, 저 테이크아웃 좀 해와라. 몫이 마르다, 몫이. 근데 약간 좀 어렵네요. 메이커 테이커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고시장에 저희가 이제 A라는 물건을 뭐 5만 원에 내놓습니다. 혹은 5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메이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커는 실제적으로 5만 원에 A 물건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해된 거 맞아요? 이제 메이커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재까지 이제 모든 거래소들은 메이커와 테이커에게 모두 수수료를 부과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최초로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체결된 거래 금액의 0.05%를 즉시. 우와. 이게 중요해요. 데일리 보너스는 이제 뭐 다음 날인데 메이크 인센티브는 즉시 지급을 해드립니다. 와. 아, 리워드 많이 해주네요. 아니, 솔직히 뭐 거래소는 뭐가 남아요? 맞아, 그럼? 남는 게 있어요? 고객을 위한 코빗인 거죠. 아, 아니,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남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긴 하는데 일단은 메이커 주문이 이제 활성이 돼야 테이커분들이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것도 더 많고 장이 활발해야 더 시장 유동성이 좋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코빗이 거래소계 유산균이네요. 장을 활발하게. 그러니까 맞아. 아직도 돈 내면서 거래하세요? 이제 받으면서 거래하세요. 잠깐만, 5천만 원에 0.05%면 얼마예요? 50만 원인가요? 그죠? 5천만 원에 0.05%면? 5만 원인가요? 50만 원인가요? 근데 오빠 얼마예요? 5천만 원에 0.05%. 0.05요. 그러니까 50이에요? 52에 5만 원이에요? 25. 우리? 아, 그런데 5.25네. 아, 5.25. 그러면 25만 원을 주는 거잖아. 아니지, 0.5가 25만 원이고 0.05면 25,000 원. 25,000 원? 아, 그렇게 계산해야지. 25만 원은 아니지. 잠수입 대차 안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주는 거네요. 코빗이 사주는 거네. 사라는 거잖아. 네. 5억 사면 얼마야? 2억이 넘을까? 네, 50. 그러면 50만 원.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클릭해서. 그렇게 이 존경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 거지. 사장님, 어떤 놈이 지금 계속 5억을 샀다 팔았다. 그럼 여기서 얼굴 좀 보자 그래. 근데 이진호야.
두 분이 코인과를 했거든요. 네. 이름 이쁜 거사 나는. 그래서 엘프 살래, 엘프. 헬륨가스가 전망이 좋나? 아, 아니야, 아니야. 25만 원어치 샀어요. 아, 샀습니다. 아, 이건 뭐야? 해볼게요. 네, 샀던 거 직접 팔아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알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한테 주면 돼. 아, 알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 어, 체력 완료. 아! 채널 크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달별로 저희가 쌓아온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신기하다 이거. 좋은데요? 리워드되는 게 딱 눈에 보이니까 어플 자체도 쉬워서 다들 리워가기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갔지? 100,000만 이거 안 사신 거예요, 저? 그래도 아무도 체결을 안 해주셔서. 아, 그래요? 네. 내놓으시면 저희가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 내놨나요, 제가 지금? 이거 잘 몰라서. 이런 거 꼼꼼한 체험단에 넣어주시죠. 대체 말고 꼼체라고 있거든요, 코비 담당자님. 꼼체에 넣어주시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배수 요청. 빨리 매수한 다음에 한번 팔아봐요. 리워드. 아직 안 사신 거죠? 그 이상하네. 내 말 듣지를 않네. 저쪽 자리만 앉으면 뭔가 자꾸 막 연애 모드야 나. 굉장히. 체결된 거 아니었어 이거? 그죠? 이거요? 와, 나 추천해줬어. 연아 씨는 결혼하셨어요? 아, 네, 아직. 아. 어때요? 개그맨 남자친구? 굉장히 유쾌하고 유쾌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정해요, 진호 오빠가. 됐나요? 야, 그럼 이게 언제까지예요? 아직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요. 와, 괜찮다. 근데 이제 100억 들고 와서 샀다 뺐다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이제 고려를 해보시겠네요. 어쨌든 지금 유효기간이 없다. 최초로 또 이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다. TV 광고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TV 광고는 기간이고요. 요거? 가상자산 거래할 때 수수료는 항상 내셨나? 아, 메이커 인센티브 안 주면 동석이 형이 그냥 후드려 팰 것 같은데요? 아, 미안. 잘 들어봐요. 메이커 거래 시 수수료 없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 영자 코빗. 잘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5월부터 5년 된다는 거죠? 금방이네요. 네. 아니 근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죠? 광고 모델? 저희가 없어가지고. 네, 저랑 저처럼 뭐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네. 제가 리워드를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영자 코빗. 괜찮다. 많은 돈을 잃었지만 리워드 인센티브로 버틸 수 있었죠. 코빗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자 코빗. 아무튼 5월 1일부터 온웨어 되는 요 TV 광고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고요. 코빗이 아무래도 이제 최초 거래소다 보니까 또 역사가 이제 곧 신뢰고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때 모든 고객님들, 예비 고객님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 네, 불철주야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고객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디어 내고 또 실행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자린고비가 있나 봐요. 어, 갑자기 자린고비는 왜? 아, 여기 생선이 한 마리 있는데 여기? 밥한술 여기서 뜨고 저거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저도 처음 보는데 진짜 뭐냐고. 어, 그리고 누가 불의옥잠을 기르네요. 여기 코빗 회사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 일단 네. 게임 회사는 간식이 없어요. 아, 이런 것도 주전부리가? 네, 네. 그 잔돈 몇백 원 때문에. 우와, 그 주전부리가 그런 행복도를 줘요?